뒤집어봐. 아, 너 이것도 뺐어 봐. 비 뼈밖에 안 나왔죠, 몸이. 지금 애기 혼자 놀게 하고 샤워를 하러 갈 생각인데 심심해할까봐 아이패드로 카메라를 켜줬거든요? 근데 이거는 미디어 노출이 아니겠죠? 지 얼굴 보는 거니까? 괜찮겠지? 엄마 샤워하고 올게. 출산してから 4ヶ月目 なんですけど 4ヶ月? 110何日目ぐらい? やっとちゃんとした外出らしい外出をします。 6月半ばに最後に友達に会いにカンナムに行ってから 4ヶ月半ぶりです。 友達に会うのは。で、日本人、友達は日本人なんですけど、ソウルに出張で来て、 あと日韓ハーフの後輩さんも一緒に来るらしいんで、 久しぶりに日本語を使います。何ヶ月ぶりなのこれ。 あとレブロンさんからパウダーといろいろ送ってもらって、今日このトーンアップクリームとこの何スキンライト、これを使ってメイクをしてみたんですけど、もう結構いい感じですね。ちょっと懐かしかったのが、これも一緒に送っ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、 이거 뭐라고 했는지 까먹었다. 이거 있었는데 이름 까먹었네. 아무튼 こういうコスメと一緒に手紙みたいな 送っ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、最後に PR 担当何々って名前書いたりとか、こう会社の住所とか書いて一緒に送るんじゃないですか。これ自分がやってた仕事なんで、東京で。これ見た、懐かしいなって思いながら。はい。何の会社ですか。 MCN です。 ほぼほぼ古いじゃない。どこで3000万なったんだね、この前。なんか言われたやつ、言われたやつ。ああ、なんか悪いこと言う。おばさんやったっけ。カンサラにや。ああ、なんかそこ、そっち系って言ってなんか。あの、言った人は。おじさんは。カンサラにが言うっち。あ、やんなれ。やんなれ、そっちの、なんていうの。 냉장고 아니 냉장고 아니 냉장고 냉장고나 양말은 이집트나 이거 진짜 어려워. 이집트나가 이집트나 약간 두 개가 수다 한 개만 오면 괜찮아. 근데 두 개가 연달아 오면은 아니 나 오늘 일단 명동 내려가지고 올라오는데 신나 여기서 갑자기 칼들고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라오는데 왜냐면 나 진짜 오랜만에 나오거든. 일어나세요. 밥 먹자. 신기하지? 제가 결혼할 작년 결혼할 때 예복으로 산 원피스거든요. 근데 제가 이 옷을 결혼식 한다고 진짜 살을 엄청 많이 뺀 상태에서 입었을 때 예쁘게 맞았던 그런 사이즈인데, 근데 지금 보다시피 뼈밖에 안 나왔죠, 몸이. 제가 아기 낳고 사실 좀 많이 아픈 상태거든요.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밥을 못 먹었어요. 못 먹었더니 지금 몸이 꼬라지가 됐습니다. 원래 목뼈가 조금 안 좋은 편이었는데, 사실 수유를 할 때 이 자세로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목이 완전히 휜 거예요. 목이 휘어서 거의 디스크 직전까지 가서, 근데 목이 아프니까 머리까지 아프고, 머리가 심하게 아프면 구역질이 나요. 그래서 혹시나 이 옷이 맞나 싶어서 입어봤는데 오히려 커.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도 바로 낫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재활을 하면서
뭐 운동하고 최대한 수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수유를 안 할 순 없고 여러분 애기 낳고 잘 먹어야 돼요. 잘 안 먹으면 저처럼 됩니다. 남편은 집에서 운동하고 전 헬스장 갔다 왔는데 왜 땀 냄새는 아기 몸에서 나는 거야? 너 운동했어? 왜 이렇게 땀 냄새가 나 아기가? 어? 냄새. 아 진짜. 이 성인인데 아기인 척 한 거지 지금. 이 아기 냄새가 아니다 이번에. 응? 겁내 나. 무슨 냄새 나는데? 아야 무슨 머리 왜 이래? 자기야 계기 없대로 봐. 빨리. 묵묵하자는 기세츠가 모두때 기마스다. 저 이 집에 지금 매트 거실에 매트 시공을 했거든요. 왜냐면 얼마 전에 아기가 그 욕방구에서 뒤집기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코를 이렇게 팍 박아가지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제 크림하우스 측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저희 집 맞춤으로 폴더 제작을 했어요. 왜냐면 저희 집 거실이 뭔가 에어컨도 좀 튀어나와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기존 제품으로 하기가 약간 애매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희 집 거실에 딱 맞는 사이즈로 제작을 해서 지금 깔았는데 그리고 이게 4cm거든요? 높이가 4cm인데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4cm는 너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깔아보니까 저희가 일상생활 할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이게 층간소음에 딱 적절한 높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아기가 못 걷는데 뭐 나중에 뭐 걷고 뛰고 한다고 해도 층간소음으로 뭐 불화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높이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화면으로는 이게 잘 안 잡히기는 한데 그 재질이 논슬립 재질이에요. 논슬립이어가지고 넘어질 걱정은 일단 없는 재질이고 저 산옷 탈모여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 맨날 뿌리고 다니는데 여기가 접힘이 없어요. 보시면 접힘이 없죠.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 청소기로 싹 밀면에 밀려서 매트를 깔았는데 뭐 따로 청소 도구를 사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쓰던 거 계속 쓰고 있는데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유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집이 약간 좀 좁게 나왔거나 아니면은 막 가구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걸 다 피해가지고 까는 게 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저는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매트 시공을 해놓으니까 얘가 이제 뒤집기 할 때도 그냥 얇은 이불이라든지 그냥 그런 거 깔아줘도 다칠 위험 전혀 없어서 지 혼자 막 굴러다니면서 요즘 놀고 있어요. 뒤집어봐. 오. 이야. 뭔데? 뭔데 이상한 거 치는 거야? 이상한.